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35가입니다. 35가 책을 펴볼까요? 35가 제목은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보시나요?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보시는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기도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외울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 요절 챈트를 통해서 외울 말씀을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유절 챈트 잘 보고 왔죠? 우리 이제 말씀 속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우리 7절 말씀은 하나님이 엘리압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엘리압을 버렸다라고 또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비나답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산마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이도 여호와께서 똑같이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실 때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를 하실까요? 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기다 중심이라고 써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세요. 중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무엇을 부으라고 말씀하셨나요? 바로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보신 것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마음을 보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우리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이제 생활 속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은 하트 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마음은 하트 밖에 적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사랑. 사랑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희락, 화평, 자비, 질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일까요? 아니에요. 질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이에요. 절망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이죠. 오래 참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양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죠. 충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온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죠. 절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고, 그런데 미움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이죠. 배신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입니다. 두려움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이에요. 분노는 어떤 마음이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이에요. 실망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입니다. 거짓말은 또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입니다. 외로움은 또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입니다. 즐거움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불의는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마음이에요. 시기는 어떤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중에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동그라미 쳐보도록 할까요? 선생님 마음에는 사랑이 있어요. 선생님 마음에는 오래 참음이 있고, 선생님 마음에는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마음 중에 또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한번 동그라미 쳐보도록 할까요? 선생님에게는 질투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미움이 있고, 선생님은 분노가 있어요. 또 선생님은 시기도 있어요. 선생님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해요.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기도를 해야 돼요. 선생님 마음에는 질투도 있고, 미움도 있고, 분노도 있고, 시기도 있는데, 사실 이 네 가지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마음에는 절망도 있고, 배신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실망도 있고, 거짓말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불의도 있는데, 이 모든 마음들이 선생님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들을 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더 많이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마음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가 주중에 해야 되는 미션북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35가를 펴겠습니다. 우리 미션북을 볼 때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고 또한 이 QR코드를 통해서 한 번 더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미션북에는 미션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요절 쓰고 챈트 따라하기. 먼저 여기 요절을 한번 써보고 요절 챈트 QR코드를 통해서 챈트를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배울 말씀을 미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말씀을 쭉 읽고 이제 질문에 답을 하면 됩니다. 미션 세 번째는 나의 기도 제목 적기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기도 제목을 세 가지를 꼭 적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내용과 앞으로 배울 내용을 공부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기에 꼭 적어주시고 우리 친구들 이것을 다 한 다음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마음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